시대의 창과 눈이 되는 기록물들이 있다. 영화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물 중 하나다. 이 기록물이 기억하고 있는 당 시대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영화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과 의식주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혼돈의 근대와 시기를 겪으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고 변화하고자 했던 그 시절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근대의 시기의 생활상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34년에 개봉한 일제강점기 조선의 멜로드라마 영화 청춘의 십자로.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영화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무성영화로 국가등록문화재 제48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영화는 7년 동안 대릴사위로 들어가 일을 하였지만 사랑을 뺏기고 상경한 주인공 영복에게 벌어지는 여러 일을 다룬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자유주의 연애가 시작된 당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양장과 한복의 혼용, 그리고 어느 집 안방에서나 흔히 사용하던 장롱의 모습 등과 같은 삶을 엿볼 수 있다. 돈과 욕망을 쫓아 가정을 버리고 호텔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애인을 선택한 애순의 비극적인 결말을 담은 영화 미몽. 당시대의 백화점을 이용하는 신여성의 모습이나 양장 교복을 착용한 모습도 눈에 띈다. 영화는 1930년대 중반 신여성들의 삶과 서울의 풍경 또한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940년대 광복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 1946년에 제작된 최인규 감독, 전창근 각본의 자유만세는 일제하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지하공작을 하던 주인공이 조국의 광복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최후까지 분전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다. 당시 여성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는 미싱의 사용 모습은 물론 거울이 달려있는 장롱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광복기를 장식하는 가장 괄목할 만한 영화로 평가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영화는 급격한 발전 양상을 보이며 주문기를 맞는다. 그중 한영모 감독의 자유부인은 1956년 당시 15만 명이라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한국 영화 중흥기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다. 당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비석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1950년대 잔존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와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인 자유를 꿈꾸던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성의 취업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직업 활동이 용인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물론 춤을 통해 여성의 욕망 분출을 그리며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극 초반 한복을 입던 주인공의 복식이 양장으로 바뀌며 변화된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0년대의 영화는 중흥기를 넘어 전성기에 돌입한다. 그중 김기영 감독의 하녀는 독특한 개성과 창조력을 보여준 영화다.
당시 중산층 가정의 의식주 생활 모습이 담겨있는 이 영화는 금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한국의 심리공포 영화다. 공장에서 여급으로 일하다 동식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 풍요롭고 화목한 가정을 장악하는 하녀. 방직공장의 음악부 선생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하녀의 접근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형적이고 강직한 아버지와는 거리가 있는 동식. 그리고 텔레비전과 같은 살림을 마련하거나 아이들을 대학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재봉틀을 돌리며 최선을 다하는 아내의 모습 등 당시의 시대상을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기에는 가족 드라마가 새롭게 부상하는 장르이기도 했다. 이봉래 감독의 3등과장은 60년대 서민의 의식주와 당대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미군정 실시와 해외 동포의 귀국 등으로 영향을 받아 양복화가 촉진되면서 한복이 일상복보다 명절이나 관혼상제의 예복으로 변화되던 때다. 전통과 근대의 충돌을 통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처럼 영화 속에는 당대 사회 문제나 의식의 변화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잘 나타나 있다. 개화기에서부터 해방 이후 자립경제와 경제발전 계획을 시작하던 60년대까지 그 시절 시네마를 통해 알아본 한국의 근대화 시대. 변화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